여기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전 세계 바다에는 약 300만 개의 난파선이 있습니다. 아, 이게 요점은 아니고요. 신기한 건 특정 항공사들이 기내 지도에서 그 난파선들의 위치를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우선은 지루함을 쫓아내주죠. 대서양 혹은 태평양 횡단 비행을 해본 분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5시간 지나왔고 이미 참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영화를 봤고 잠은 오지 않고 지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충동과 싸워보지만 왜냐하면 시간을 그만큼 훨씬 느리게 가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굴복하고 비행 지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스크린에는 끝없는 바다만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몇몇 유명한 난파선들을 볼 수 있다면 적어도 그걸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는 동안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이건 교육적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타이타닉을 보세요. 타이타닉은 역대 난파선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아직도 1세기 전에 무엇이 바다에 타이탄을 침몰시켰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이론을 찾고 있어요. 알고 보니 침몰된 모든 난파선의 거의 4분의 1이 북대서양에 있기 때문에 타이타닉 호는 그곳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배들의 소재와 이름 외에도 배가 가라앉았던 연도도 포함되어 있죠. 타이타닉은 1912년에 침몰했습니다. 스크린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면 쉽게 마음속에 새겨질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에겐 그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은 서로 다른 난파선의 위치를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지만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대 기술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대양을 건너기 위해 한 번에 몇 달씩 거친 바다를 항해할 필요가 없어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비행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동시에 역사 수업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선 우리는 항상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고 아마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철강 재벌 JP 모건이 원래 타이타닉을 타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나요? 모건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초콜릿 제조 판매업자인 밀튼 허쉬, 라디오 통신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니 역시 우리 곁을 떠났을 수도 있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어떤 배들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중요성도 갖고 있죠. 만약 배가 물속에 암초로 변할 만큼 오래 있었다면 그 지역은 생물 다양성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보장되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비행을 국제적으로 자주 한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기내 지도를 많이 봐왔지만 한 번도 거기에서 난파선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관행은 점점 덜 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앞서 말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여행의 재앙을 상기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수백 년 전 해양 사건들까지도요. 왜냐하면 뭐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렇고 지도에서 난파선을 없애고 구경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연 관광지를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수중 화산, 참호, 해구, 지질 구조판, 우연한 교육적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말 나온 김에 유명하고 가치 있는 몇몇 난파선을 살펴볼까요? 1700m 상공에서 살짝 볼 수 있어요. 벨리턴 난파선. 벨리턴 섬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한 어부가 우연히 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수정, 사파이어, 그리고 루비, 사람의 눈을 돈 표시로 바꿀 수 있는 전형적인 보물들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는 역사상 발견된 가장 큰 금잔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총 가치가 936억 4천만 원이에요. SS 센트럴 아메리카. 이 배는 황금의 배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이 마땅합니다. 금을 15톤이나 운반했거든요. 1857년 허리케인 때문에 캐롤라이나 해안 근처에서 가라앉았지만 1988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된 총 금의 가치는 1170억 5천만 원에서 1755억 7,500만 원 사이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92%는 그것을 발견한 팀에게 주어졌어요. 오하이오 콜럼버스, 아메리카 발견팀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게도 금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안티키테라 보물. 기록상 최초의 침몰 선박 탐험은 1900년 그리스 잠수부들이었습니다. 유리, 도자기,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1976년 선박이 또한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운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루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안티키테라 기계 때문에 머리를 극적이고 있답니다. 이것의 가치는 1,404억 6천만 원에서 1,87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던 많은 승객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이타닉 호에 실린 금, 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값비싼 공예품들이 3,511억 5천만 원을 뛰어넘었죠. 그럼 발견된 이 물건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들 중 상당수는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다른 물건들은 개인 구매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가장 최근의 경매는 2012년과 2015년에 열렸고 2,212억 2,450만 원을 벌어들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 목록의 상위에 있진 않답니다. 와이다 갈리. 4,682억 원의 엄청난 가치의 이 배는 사실 해적에 의해 잡혔습니다. 혹시 블랙샘 벨라미라는 이름 아시나요? 설명드리자면 그는 역대 가장 부유한 해적이었어요. 1717년에 가라앉았지만 1984년이 되기 전까진 발견되지 않았죠. 귀중한 유물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보석, 대포, 동전 등이 있습니다. 누에스트라 세르나 디 아토차. 아토차는 1622년 플로리다 키즈에 가라앉았어요. 1985년에 발견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에메랄드, 보석, 은, 그리고 금이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었죠. 이 배의 무게는 항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에 싣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기록된 5,260억 500만 원의 75%가 이 배를 발견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졌어요. 살콤비 난파선. 2010년 가장 최근에 발견된 난파선 중 하나이며 전체 가치는 여전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서기 890년에서 1120년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이 배의 역사적 중요성은 보석을 훨씬 능가합니다. 살콤비호는 이 시기에 영국과 유럽 사이에 교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죠. 울루브른 난파선. 그리고 이제는 가장 오래된 난파선 중 하나인 이 배는 기원전 14세기경 터키 남서쪽 해안에서 난파되었지만 1982년 발견되었죠. 잠수부들은 보석, 금, 은, 기타 여러 무역품들을 포함한 다양한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10년에 걸쳐 추출되었고 다 합친 무게는 17톤이었어요. 가치요? 다시 말하지만 보존과 역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하게 해주는 이 물건들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죠. 네,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목록의 끝은 여러분이 장식해주세요. 다른 유명한 난파선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댓글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저 밖에 있는 모든 난파선들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중 오직 1%만이 탐험되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그 난파선 대부분을 탐험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가 물속에 오래 있을수록 더 악화되기가 쉽거든요. 노아 또는 국립해양대기청은 자신들의 14개 국립해양보호구역 내에 있는 난파선 중 10%만 확인했어요. 이것들은 미국 대륙의 해안, 하와이, 그리고 미국령 사무아의 모든 해안에 위치해 있죠. 이들 특정 지점들은 보존되어 있으며 배를 발견하면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토막 뉴스가 있어요. 대부분의 난파선은 항구 및 항구의 입구에서 해안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집에서 1.6km 이내에서 일어난다는 통계와 비슷한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에 접근할 때 더 부주의하게 행동했겠죠. 아니면 해안 근처에서 날씨가 나빴을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 대략 70조 2,300억 원 상당의 가라앉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을 발굴하는 것은 많은 역사적 가치를 가져다 주죠. 하지만 해저의 약 90%는 대부분 탐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주탐사기관이었던 해양탐사 엑스프라이즈가 해저 자율 차량을 만들고 해저 지도를 만드는 단체에게 81억 9,3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죠. 보안이 얼른 깊은 바닷속으로 보물 사냥을 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밝으면 친구들 어때요? 같이 하실래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